시각, 시간. 어른들도 사실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목당하고 아닌 척하고 이런 재미도 사실은 있고요. 네. 전문 용어로 이제 쪼는 맛이라고 해서 계속 묻고 답하고 놀이로 계속 주고받다 보면 금방 그 개념 정립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전 골든벨 느낌. 네.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 팍팍 좋아지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저도 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같이 애니메이션 이렇게 같이 볼 일이 많은데 함께 보다 보니까 수학도 이렇게 영상을 활용해서 접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명한 영화들이죠. 이미테이션 게임, 굿윌 헌팅, 뷰티풀 마인드 등등 이 수학 관련된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꼭 수학뿐만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사고력을 키워줄 만한 그런 내용의 영화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뭐 영화 스포 때문에 줄거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영화를 활용하면 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필근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나저나 이게 홍경민 씨한테 그 영화 프로그램에서 섭외에 들어올 것 같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있어 보였습니다. 네, 부럽네요. 제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또 사실 또 영상으로 수학과 친해지기 뭐라고 한다면은 우리 수다학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또 절대 빠질 수 없죠.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애착. 그것도 내가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수다학은 뭐 재미있는 그 수학 놀이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선생님도 학부모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도 네, 벌써 2학년 2학기 4단원을 또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아, 참 좋은 선생님 또 나오셨네요. 네, 이세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과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4단원 이름 자체가 시각과 시간이거든요. 시각과 시간. 이 단어 자체를 수다학에서 다룬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요거 한 별표 5개짜리 고급 정보인데 네. 시각은 딱 그때고 상황을 가리키는 거고. 맞아요. 그죠? 네. 지금 시각은 뭐 10시 5분 이런 식이죠. 네. 그리고 시간은 어떤 시각부터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를 맞아요. 나타낸 거. 2시간 걸려 뭐 이런 거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 수다학의 방송 시각은 10시인데 네. 방송 시간은 한 30분 정도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정확해요. 그런 개념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게 이 단어 목적인데 사실 필근 씨 설명은 우리가 쉽게 알아듣지만 아이들은 어려워해요. 그래서 놀이로 재미있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단어 차이이기 때문에 시각, 시간 이거에 대해서는 어른들도 사실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냥 뭐 시간 네. 이렇게만 표현을 하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두 분은 확실히 잘 구분해서 쓰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좀 더 자세히 단원 설명을 하자면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학생들이 시계보기를 배워요. 그때 1시, 2시처럼 몇 시, 그리고 몇 시 30분 정도만 구분하거든요. 네. 개념 익히는 게 중요해서 그렇게 배우는데 2학년 2학기가 되면 1분 단위로도 시각 읽는 걸 배우게 돼요. 그리고 7시 50분은 8시 10분 전과 같은 몇 시 몇 분 전도 배우고요. 그리고 시간 개념 중에서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처럼 기간에 대한 개념도 배워서 굉장히 학습량이 많아요. 그래서 놀이로 쉽게 지도해 주셔야 돼요. 아, 진짜 저희가 여기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이 단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네. 저희가 뭐 야, 지금 몇 시야? 아, 7시 5분 전이야? 뭐 네. 몇 시 몇 분 전이야?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 네. 뭐 30일 걸려. 365일 걸려 이런 표현은 또 잘 안 쓰죠. 그렇죠. 오히려 뭐 1년 걸려, 한 달 네. 걸려 이런 표현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 정립에 대해서 아주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각과 시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오늘의 수학 놀이 만나보시죠. 앞에 놓여 있는 학습지에 시각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일모듬 앞으로 나오세요. 1시 25분. 1시 25분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3모듬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찍었다. 엑스맨을 찾았기 때문에 1모듬만 1점을 얻겠습니다. 예스! 찾았다! 6시 19분 전 4모듬이 엑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6시 10분 전은 시계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이번엔 오답인 모듬이 없으므로 이 모듬을 제외한 나머지 모듬이 1점씩 얻겠습니다. 엑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1시 30분은 시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엑스맨을 못 찾았고 틀린 모듬이 나왔기 때문에 오답인 모듬과 문제를 낸 모듬을 제외한 나머지 1모듬과 2모듬이 점수를 얻었습니다. 10시 5분 전입니다. 자, 오늘 엑스맨을 찾아라 놀이는 1모듬이 이겼습니다. 네, 방금 보셨던 놀이는 이제 시간이 아니고 시각에 대한 네, 그런 놀인데 그 놀이를 하면서 엑스맨 찾기까지 네. 뭐 이거 우리 아이들의 그 머리가 팍팍 좋아지는 네,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각도 익힐 수 있는 데다가 짝과 서로 생각과 의견을 교환해야 되니까 누가 틀렸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추론의 힘도 기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저 이게 학교 다닐 때 국민 프로그램 엑스맨 있었습니다. 엑스맨을 맞아요. 찾아라. 그 아주 난리였거든요. 그럼요. 인기 정말 많았어요. 그거에 이제 초등학생 버전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또 MC님도 거기 나가서 이제 모창하시던 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열심히 하셨었는데. 뭐 10년도 넘은 건데 뭐 예, 그거를 이제 와서 예, 예 참 어쨌든 근데 그 뭐 엑스맨으로 지목당하고 아닌 척하고 이런 재미도 사실은 있고요. 네. 아이들하고 놀면서 누굴까 누굴까 너지 뭐 이런 어떤 그 안에서 아기자기하게 즐겁게 네. 뭐 놀이를 통해서 시각을 알 수 있는 뭐 그런 네. 놀이였던 것 뭐 같아요. 전문 용어로 네. 이제 쪼는 맛이라고 아하. 하죠. 예. 네. 이게 쪼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아이들이 그런 거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냥 시계를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엑스맨 같은 장치 하나만 마련해줘도 집중력과 흥미 유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놀이는 지목당하지 않은 모듬부터 답을 공개해야 훨씬 재밌어요. 만약 지목당하지 않은 모듬의 답이 오답일 경우 학생들 반응이 훨씬 폭발적이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뭐 놀리는 거죠. 네. 예. 우리가 틀렸는데 이러면서 네, 제가 이걸로 애들 열받게 많이 했거든요. 꼭 네. 있어요. 그 반에도 딱 그런 반응이에요. 네. 저 같으면은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싹 다 못 맞히게 하려고 일부러 12시 17분 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어렵게 막 이렇게 낼 것 같은데 저는. 네. 그리고 똑똑한 친구들이 꼭 그런 문제를 내는데 네. 실생활에 5분 전, 10분 전, 15분 전처럼 네. 그런 표현을 자주 하기 때문에 필근 시간 만한 17분 전 이런 표현보다 5분 전 이런 표현으로 문제를 내도록 교사가 유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잘 안 쓰니까 17분 네, 네. 이거 뭐 집에서는 뭐 간단하네요. 아빠가 뭐 문제 내고 네. 아이가 맞추고 이거 뭐 형식이 없는 집은 지금 빨리 하나 정도 네, 구입하셔야 되겠어요. 네. 혹시 모형 시계가 없으면 네. 그 벽시계나 탁상 시계 같은 거를 활용해서 아이디랑 놀아줘도 괜찮아요. 학교에서도 문제를 내는 어린이가 시계로 시간을 표시하면 네. 모듬이 답을 써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변형해도 괜찮아요. 약간 이제 도전 골든벨 느낌처럼 네. 이렇게 딱 들어올리는. 맞아요. 마침 모듬은 판을 흔들어주고 그거 보면서 선생님이 점수 1점씩 주고 이렇게 골든벨 형식을 응용해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이제 시각 누가 먼저 써서 들어올리다 네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먼저 써서 팍 들어올리는 사람이 승리 뭐 이런 걸로 네. 바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네. 아주 아이디어가 좋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엄마 아빠랑 할 때는 굳이 쓰는 과정 없이 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걸로 해도 좋고요 집에는 뿅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먼저 말하는 사람이 뿅망치로 뿅 이렇게 엄마 아빠의 머리를 하는 놀이를 해도 아이들이 좋아해요 네. 아들 키우시고 이런 집들 그 와일드한 애들은 뿅망치를 너무 네, 있는 힘껏 네, 조금 불공평하긴 한데 네. 어쨌든 그
시각 개념을 알 수 있는 다른 놀이가 또 있을까요? 네, 메모리 게임을 변형한 건데요. 네. 연산이나 길이재기 놀이에 나왔던 카드도 시각 놀이에 활용할 수 있어요. 카드를? 네, 그래서 몇 시 몇 분과 몇 시 몇 분 전을 짝꿍 카드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되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제 뭐 2시 50분이랑 네. 뭐 3시 10분 전, 맞아요. 네. 뭐 11시 55분이랑 12시 5분 전 네. 뭐 이런 식으로 짝꿍 카드를 어떻게 네, 보면 네.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카드 여러 장 중에 두 장씩 뒤집어서 네. 같은 시각이면 카드를 가져가고 또 다른 시각이면 그 자리에 그대로 뒤집어 놓고 그렇게 놀이하는 바닥 카드가 모두 없어지면 네. 갖고 있는 카드가 많은 친구가 승리하는 그런 놀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식이랑 결과값이 같은 짝이 이렇게 나오면은 가져가고 네. 아니면 제자리에 놓고 그랬던 그 놀이를 이제 시각 공부하는 데에도 쓸 수 있고 네. 그렇다면 혹시 또 뭐 우리가 또 좋아하는 예, 뭐 카드, 땅 따먹기 뭐 이런 것도 좀 활용이 가능할까요? 네, 수다하게 땅 따먹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많이 나왔죠. 그걸 시각에서도 응용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이세훈 선생님이 우리 다른 단원들을 연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또 해주신 것 같아요. 그쵸.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다하게 명언이죠. 게임은 거죠? 돌고 도는 거야. 아, 대신 돌고 돈다. 네. 놀이판이 많이 바뀌어야겠죠? 아, 네. 어,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디지털 시계,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네. 짧은 바늘이 1과 2 사이에 있고 긴 바늘이 숫자 6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론의 설명까지 네. 다양한 형식으로 칸을 채워 넣어주고요. 이렇게 만든 놀이판을 두고 네. 발사 위치에서 지우개를 튕겨서 들어간 칸의 문제를 맞게 풀면 그 칸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꽝이나 한 번 더 같은 장치를 주면 더 재밌겠죠. 그렇겠네요. 네. 우리가 또 늘 지우개, 뭐 공깃돌, 바둑알 네. 뭐 이런 거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왠지 또 이세은 선생님이랑 놀이할 때는 메뚜기를 튕겨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네. 왜냐면 그때 선생님이랑 같이 잡았던 메뚜기 네. 네. 제 방에 지금 이만큼 있거든요. 아, 네. 네. 그거 써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교실 가서 꼭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정도 되면은 뭐 이 시각 개념을 아이들이 모를 수가 없겠는데요? 그러게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네. 이건 활동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인 놀인데요. 아, 감성적인 놀이. 네, 나한테 중요한 시각이 언제인지 떠올리고 아, 발표해보는 그렇지. 그런 활동이에요.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방법인데 집에서도 꼭 해보세요. 아이들하고 굉장히 따뜻한 시간이 될 거예요. 아, 그렇지. 왜냐하면 활동적인 것도 좋지만 활동적인 것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런 네. 거잖아요. 저는 오후 6시 정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먹을 시간 뭐 이렇게. 아, 그거는 저기 감성적인 게 아니고 감성 파괴. 아니 진짜 중요한데. 네, 좀 그런 식이긴 한데 네. 조금 더 가정에서는 말랑말랑한 대화가 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말랑말랑한 대화. 네. 네. 그래서 제게 가장 중요한 시각은 오후 6시 30분이에요. 왜요? 아빠가 퇴근하는 시각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저는 고작 저녁 식사를 생각했는데 네. 또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이라는 어떤 따뜻한 그렇죠. 저기 더 좋겠네요. 그죠? 정말 따뜻하네요. 네.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네. 뭐 저녁 9시입니다. 네. 애가 잠들거든요. 네. 이것도 네. 감성 파괴 아닙니까? 그럴 수 있네요. 네. 두 분 다 살짝 감성이 메마른 듯 하신데요. 아, 그런가요? 네. 네. 대화 후에는 나만의 시계 그리기를 통해서 중요한 시각을 분침, 시침 이렇게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처음엔 5분, 10분 단위의 문제를 제시하고 익숙해진 다음에 1분 단위로 질문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자, 2학년 2학기 4단원 저희가 방금 시각에 관한 놀이를 배워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마도 시간에 관한 놀이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제 예상이 맞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과 서로 생일을 물어보고 달력에 친구들의 생일을 적어볼게요. 너는 생일이 언제야? 5월 5일 12. 그럼 가위바위보로 해서 순서를 정해볼까요? 시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1, 2, 3일 1월 3일입니다. 4일, 5일, 6일, 7일. 7일은 일주일입니다.
1월 7일. 6일 뒤는 1월 13일입니다. 1, 2일, 3일, 4일, 5일, 6일. 어? 채민이 생일이네. 생일 축하해. 1일, 2일, 3일, 4일. 4일 뒤는 9월 24일입니다. 채민아, 너 아까 생일이었으니까 한 번 더 해.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6일 뒤는 9월 30일입니다. 선생님, 9월 30일이에요. 1, 2, 3일, 4일, 5일. 도착했다! 이 달력을 이용해서 이제 시간의 개념을 알게 하는 놀이인데, 네. 아,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을 못했어요. 당연히 시계 가지고 하겠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달이든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이 시간들도 다 시간이다라는 거를 놀랐습니다 지금. 맞아요. 시간이라고 하면 네. 시계 보기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날짜도 시간의 한 부분이란 것을 꼭 알고 지도하셔야 돼요. 네. 이게 또 2월은 28일인데 네. 4년마다 29일이 그렇죠. 아, 어려워요. 7월 8월 되면은 30일까지였나 31일까지였나 네. 막 보고 있고 네, 그렇죠. 막 헷갈리고 어릴 네. 때도 그렇잖아요. 사실 어른들도 헷갈리는데 네. 헤매서 많이 혼났던 제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달력을 계속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빨리 또 익힐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배운 전문 용어로 직관적 학습이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네. 송풍기 씨가 수학을 하시더니 아주 수학적 용어가 날로 느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출발하면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쭉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눈에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시간 여행을 하면서 달력 읽는 법도 배우고 1일, 일주일, 1개월, 1년 사이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달력 활용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네. 집에서 하는 놀이로도 강력 추천합니다. 또 놀이를 하면서 생일을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달력에다 숫자를 적어놓는 것만으로도 수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그래? 가만히 있자 이러면서 달력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네. 생일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 주사위 던져서 만약에 거기 있다 오면 한 번 더 하고 네. 이렇게 놀이로 활용이 되고 참 좋네요. 아, 근데 선생님 이게 집에서도 하라고 강력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가족들은 많아야 뭐 한 4명, 5명 네.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뭐 사촌들 생일, 막 네. 뭐 작은 아빠 생일 뭐 이런 거 다 적어야 됩니까? 아 네. 그냥 뭐 막 넣는 거죠, 그냥. 막 어떻게? 소풍 가고 싶은 날, 아. 뭐 내 음력 생일, 네. 음력 생일까지. 뭐 친구랑 로봇 가지고 놀고 싶은 날. 아, 뭐 별걸 다 넣는 거. 다 넣는 거죠. 네, 꼭 생일이 아니어도 되고요.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날이 방학이에요. 아. 방학하는 날, 그리고 개학하는 날, 또 가족 여행 가는 날 이렇게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을 적게 하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는 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합으로 말을 이동했죠. 근데 우리 2단원에서 곱셈구구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두 주사위를 던져서 네. 나온 수를 합이 아닌 곱셈으로 표현하고 말을 이동하는 걸로 변경해도 괜찮아요. 뭐 복습도 할 겸. 네. 네. 저는 그냥 덧셈으로. 예. 곱셈구구 쪽이 조금 제가 약하기 때문에. 네. 다른 방법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관한 재미있는 놀이 또 알려주세요. 네, 나와 생일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찾으면서 기간 개념을 알 수 있는 놀이를 알려드릴게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노래가 멈추면 두 명씩. 아, 그거네요. 뭐 즐겁게 네. 춤을 네,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두 명!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둘이 딱 모이면 네. 이제 서로 생일을 말하고 아, 달력에 생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일과 친구 생일이 며칠 차이가 나는지 달력을 보면서
이렇게 세워보는 거고요. 잘 세웠으면 하이파이브하고 또 그렇죠. 다른 친구를 만나러 네, 가는. 하이파이브하고 그 후에 네. 선물을 잘 챙겨주면 네. 우정이 평생 가는 거고 이제 그냥 지나치면 네. 그냥 잠깐 만나고 마는 사이가 되는 거죠. 네. 그건... 아, 참고로 네. 우리 또 MC님과 제 사이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15일이거든요. 네. 자 우리 홍경민 씨는 생일이 언제세요? 전 2월 9일이요. 2월 9일 지났네요. 이걸 언제 셉니까? 네. 그러게요. 너무 머네.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아이와 놀이할 때는 꼭 달력이 있어야 돼요. 달력을 펴놓고 한 달 지나고 넘기고 두 달 지나고 넘기고 일주일 지났네 이렇게 흐름을 차근차근 손가락으로 세워가면서 지도해 주세요. 익숙해진 후에는 달력이 없어도 네. 셀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이 얘기는 뭐 달력 회사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할 만한 얘기인데 달력만 또 너무 챙기긴 그러니까 네. 달력이 아닌 것 중에도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는데요. 축제를 검색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1월 축제, 2월 축제, 3월 축제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쭉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네, 뭐 3, 4월은 벚꽃 축제 네, 이런 거 있을 거고 5월은 뭐 튤립 축제, 네. 장미 축제. 그렇죠. 아, 그렇죠. 뭐, 네. 축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축제는 네, 네. 즉 행사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 지갑이 두터워지는 달이죠. 네, 네. 네. 어쨌든 그 축제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이들 방학 때면 축제 너무 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송어 축제, 빙어 축제 같은 곳을 엄마가 미리 검색해서 아이들에게 이거는 몇 월 며칠부터 하는데 며칠 남았지? 물어보면서 날짜를 세워보고 네네. 그리고 그 기간이 또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축제는 며칠 동안 하는 거지? 이렇게 묻고 답하면서 표현을 익힐 수 있어요. 저는 뭐 축제 이러면 뭐 제가 가서 노래해야 되는 장소인가 이런 생각만 그렇죠. 했지 이걸 수학이랑 연관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런 거 있잖아요. 너 여기 오는데 얼마나 걸려? 이런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 홍경민 씨 영화 이야기 하셨는데 네. 영화표를 보면 영화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이 써 있어요. 그거 보고 상영 시간 구해보기 같은 거 하면 걸리는 시간 개념도 알고 네. 시간 연산도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표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영화 뭐 수다학 써 네. 있고 그 아래 작게 이제 12시 네네. 30분부터 뭐 2시 20분까지 뭐 이렇게 네. 시간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그거 찾아가지고 뭐 1시간 50분 뭐 이렇게 표현을 그쵸. 해보는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시외버스 시간표를 보고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정말 이런 거 계속 묻고 답하고 놀이로 계속 주고받다 보면 그냥 아이들 머릿속에 시계, 달력 이런 게 그냥 딱 장착된 것처럼 금방 그 개념 정립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각과 시간에 익숙해졌을 때는 네. 일명 며칠인지 맞춰봐 이런 퀴즈로 아주 편하게 아이와 대화하시면 되는데요. 며칠인지 맞춰봐 퀴즈요? 네. 네. 그게 뭘까요? 우리 여행 가는 날이 몇 월 며칠이지? 우리 여행 가는 날이 일주일로 다가왔어. 이거는 며칠일까? 이렇게 묻고 답하는 거죠. 네네네네. 야 그러면은 여행 계획이 별로 없는 집은 뭐 놀이가 금방 끝나겠네. 그냥 막 그 있어 보이게 지어내면 안 됩니까? 막 내뱉는 거죠. 그냥 우리 12월 25일에 프랑스 파리 가잖아. 5일 후에 돌아올 거야. 그럼 몇 월 며칠이지? 막 이렇게 예, 그래놓고 가는 것은 이제 뭐 대천 앞바다나 이런 데 가시면 되죠. 그렇게 말하시면 이제 아이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 저 25일에 프랑스 파리 가요. 아들한테 이제 동네방네 소문을 내서 뭐 빵집도 가셔야 있고요. 돼요. 네. 뭐 빵집도 있으니까요. 아, 모든 네. 걸 다 그쪽으로 연결짓네요. 예. 먹는 쪽은 전문가입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해주시면 좋고요. 네네. 그래서 뭐 생일, 공휴일, 명절처럼 정확한 날짜가 좋겠죠. 틈틈이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지금 몇 시 몇 분 전이지? 아이들에게 수시로 질문하고 아이와 많은 대화로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네. 꼭 기억하고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래요. 네. 네, 아주 이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네, 이 모든 놀이를 하기 전에 1분의 개념 그리고 1분이 60개 모여서 1시간이 되는 개념을 잘 이해시켜 준 다음에 놀이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그리고 모형 시계를 이용해서 긴 바늘이 12에서 한 바퀴 도는 동안 짧은 바늘이 1에서 2로 움직인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면 가장 이해가 쉽고요. 그렇겠네요. 또 학교에서 아이들이 매일 하는 질문이 선생님 쉬는 시간이 도대체 언제예요? 점 시간이 언제예요? 이 질문을 매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나 생활계획표를 보고 시각 읽기와 시간 구하는 것을 연습한다면 네네. 아이가
어느 순간 저에게 물어보지 않고 시간에 맞게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테니까 네. 집에서 시간표와 계획표도 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본 내용이죠. 네, 지금은 몇 시 몇 분이다. 아, 지금 몇 분 전이야. 뭐 일주일, 한 달, 1년 이런 그 시각과 시간의 개념 정말 우리가 평생 네, 평생 쓰는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이 시각과 시간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알려드린 이 재미난 놀이들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놀이 알려주신 이세은 선생님 그리고 송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온 수학 놀이 자료들은요 저희 수다 홈페이지에서 모두 다 확인 가능합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도 함께 보면 좋은 수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